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5 시작하겠습니다. 야, 여왕님이 하면아 하면아 오메나 오메나 언제 내려오시나 모두들 기원하는 그분은 천사인가봐요. 우리 내려오는 걸 기원하는 거 보면 손모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손모아 기다리는 거. 그걸 성경적 용어로 보면 강림이잖아요. 강림. 아, 강림이에요? 아, 멋있네요. 혼을 불러오고, 예. 뭐, 거의, 이제, 대한민국은 신전국가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예, 양문석 B급 평론가입니다. 네. 아이, 본인의 급을 아주 잘 기성을 하셨군요. 예. 또 누구시죠? 네, 저는 박근혜 언니 덕분에 요즘에 아주 일상이 파괴되어 촛불 집회 이렇게 하다 목감기가 걸린 이웃집 순이입니다. 이웃집 순이 씨. 네. 아니, 이렇게 이웃집 순이 씨를 목감기를 걸게 하다니 됐지. 나빠요. 네. 너무 예. 피곤해요 진짜.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냥 살기도 맞아. 힘든데 예. 아, 빨리 내려오셔야지 저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그 염원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옵션 선택지를 가지고 계신 그분 참 한편으로 부러워요. 예. 뭐 누구는 살아서 어디고 죽어서 어디라는데 그분은 뭐 내려와도 또 1년에 몇십억씩 받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산다며요. 예. 자진 사퇴를 하면 네.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그 가능해질 가능성이 약간 있다. 있고. 그런데 이제 탄핵 이후에 저렇게 나가게 되면 바로 그 검찰에 불려가고 그다음에 현재 드러난 법률 위반을 보면 네. 구속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럼 빨리 내려오면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 그래요? 그런데 왜 빨리 죄는 안 내려와요? 있는데 왜? 죄는 있는데 네. 자진해서 내려왔을 때는 정치적 거래의 여지가 있는 거죠. 탄핵을 가결하는 날 그 전 시간까지 빨리 결정해야 되는군요. 박근혜 씨는 기회가 있죠. 아, 그러면 이분 큰일 났네. 주위에 있는 분이 그거를 알 텐데 왜 이야기를 안 해줄까요? 지금 직거한 이후에 만나는 사람이 유영아 변호사하고 한강욱 비서실장 한두 명 정도가 지금 대통령을 만나고 그 외에는 일절 못 만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심리적으로 지금 박근혜 씨한테 아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사시는 길입니다. 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강욱 씨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양반이 공직이면 공직 마지막에 그 권력이 줄석이면 줄석이 이런 이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이 시간을 늘리는 게 자기의 마지막 권력 근처에서의 떡국물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현재 야당 에서는 네. 그 사람들을 원로로 대우는 해주고 일이 있었을 때 1년에 한두 분씩 만나서 당대표가 밥이나 한번 먹는 그렇죠. 그런 완전히 뒷방 늙은이 신체로 그 밀려 있었단 말이에요. 네. 도와주세요 하고 박근혜 캠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그 박근혜 캠프로 넘어갔었을 때는 많은 언론과 나를 무시했던 것들에 대한 일정의 보복과 혹시 정권 잡으면 또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사실상 자신이 평생 살아온 삶 자체를 부정하고 변절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변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그분의 삶 자체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거고 네. 그 사람이 뭐 잘못된 사람이거나 정신이 헷가닥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장관이나 뭐 차관도 그렇고 보통 대부분의 정무직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 주위에 또 하연애처럼 달래주는 사람들 이것저것 좋은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사람들이 뭐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대통령이 임명해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리 그게 우리나라에 정무직 그렇죠. 예, 예. 그게 한 3만 개 정도 되는 거예요. 3만 개. 예. 예. 예, 그건 그렇고 사연을 읽어봐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황심소 열혈 애청자입니다. 박사님은 오해를 잘 받으시기도 하지만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냐에 따라 그런 문제가 없기도 합니다. 요즘 양 박사님도 나오시고 해서 더 잘 이해가 된답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박사님 방송은 항상 저에게 헉 하는 소리를 내게 만들지만 그래도 곱씹어보면 뭔가 통찰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양 박사님과의 방송, 내가 박근혜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편은 저가 미궁에 빠진 듯 했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 박사님이 대선 주자들을 싹 감별해서 자, 이 사람 찍으세요 라고 알려줄 것이라 기대한답니다. 박사님은 사연만 읽고 또 그 사람의 WPI 프로파일만 보고도 본인도 잘 모르는 그 사람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해법까지 주시잖아요. 그러니 대선 주자를 잘 감별하여 국민들에게 이 사람 믿을 만한지 아니면 국민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대권을 잡으려 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라 기대했답니다.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 양 박사님이 이재명 시장은 대통령이 될 만한 급인지 아닌지를 파악했냐는 질문에는 계속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고만 하셨거든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셔야 하는데 왜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명박에게 속고 박근혜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빨리 박근혜 씨가 사퇴하게 되고 대통령을 새롭게 뽑게 되는 기회를 가진다면 이번에는 정말 속고 싶지 않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뽑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물으면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아니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하니 정말 이상했어요.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깜냥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사실 박근혜 씨는 전혀 깜냥도 안 되는데 우리가 속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깜냥이 되는지 아닌지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을 인기 연예인 선정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더 어떤 사람이 대통령 깜이다 아니다를 감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박사님은 아니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방송이 왜 그토록 제가 미궁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냐면 그 사람의 자질 자체를 아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으로 느껴졌었거든요. 정말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 박근혜 씨는 어떤 사람보다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 않나요? 아버지도 대통령이었고 청와대도 본인이 자랐던 집이었으니 정말 대통령 노릇을 잘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지금도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베이비 토크를 한다든지 지하 경제니 뭐니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사실조차도 다 무시하고 그냥 뽑기는 했어요.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이 대통령 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지난 방송에서 박사님은 본인도 대학에서 잘리지 않았다면 황심소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 그 사람의 역할을 달라진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럴듯한 이유나 명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행동한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에 대해 불신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나요? 그 말씀은 대통령이 될 사람도 그 사람 본인의 의지나 특성보다는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인가요? 그렇지만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 잘린다고 다 박사님처럼 황심소 활동 같은 것을 하시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으로 보아 꼭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아느냐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문재인은 친노라하고 이정현은 친박이잖아요. 두 분 다 자기가 모시는 보스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다르잖아요.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에도 MB 대통령의 사주에 의해 검찰에게 모욕을 당하는 핍박이나 심지어 서거의 순간에도 곁을 지켰지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치에도 이후 참여하게 된 것은 순전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새누리당의 이정현 씨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순간에도 곁을 지키고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보면 분명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자질을 구분을 잘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씨는 대통령 깜이라 할 수 있지만 이정현 씨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김무성 씨도 요즘 계속 자신이 얼마나 대통령 깜냥이 안 되는지를 잘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척 보면 알 수 있는데 왜 박사님은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답니다. 양 박사님 말씀도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방송 끝 부분에 양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후보로서 나설 수 있는 리더를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은 후보가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맞지만 국민들은 좀 더 나은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양박사님이 말했듯이 나름 정치 지도자들은 첫째, 국민의 눈높이에 얼마만큼 맞추느냐. 둘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얼마만큼 하느냐. 셋째, 국민들의 수준을 넘는 어떤 것을 얼마만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박사님은 이것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왜? 왜 그러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과 주장을 양문석 박사님께서 하셨는데 왜 그렇게 B급 정치평론가 수준이라고 평가하셨나요?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나서는 후보들을 이런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마치 정해진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라 하셨나요? 최고로 나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알아서 잘 해주도록 기대하는 것이 대중의 자연스러운 마음 아닌가요? 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지 잘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 대통령은 절대 속지 말고 제대로 보고 뽑아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심리를 오랫동안 연구한 박사님이 알려주셔야 한답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제대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인지 좀 잘 알려주세요. 네, 잘 읽으셨네요. 그러면 실제로 지난번에 그 양박사님 출연할 때 그랬잖아요. 지도자가 깜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런데 지금 뭐 어차피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있는 애들이 만들어주는 거를 그냥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쓸 뿐인데. 네. 그게 뭐 MB가 4대강 운운하고 뭐 운하 운운하고 한 것도 지가 생각을 했다지만 누가 이거 괜찮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암시장으로 들어오고 공개시장으로 들어오고 박사들 불러가지고 뽀닥나게 해줘. 뽀닥나게 만들. 어떻게 아세요? 네? 박사도 아니신데. 그런 걸 보면 뭐 이거는 어떤 깜냥이 되는 인간을 뽑든 안 뽑든 간에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지도자도. 네. 분별력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분별력이. 분별력. 예. 네. 자, 보고가 올라와. 이 공무원들이 가져오는 보고를 보면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딱 페이지를 넘기면서. 첫 번째. 그럼 뭔 말인지 몰라. 그러면 제가 학습돼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어제나 그제 언론에 났거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을 했거나 학습되어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야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형 지금 장난치는 거요? 라고 조져 다시 라고 이야기하거나 교정 수정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관심이 별로 없던 영역이면 저 예를 들면 전자파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내 입장에서 전자파는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해.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항상 핸드폰을 가슴에 꽂고 다니는데 뭐 전자파에 둘러싸여 있는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 전자파에 대해서 이제 막 보고를 하면 예예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얘기는 동의해 주시는 거죠? 아, 예, 뭐, 그럼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나는. 훌륭한 매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쳐다보면, 막, 이제 전자파 쪽 교수들하고 앉아서. 너가 미쳤나, 뭐, 이래가지고. 방송통신인 도대체 뭐 하는 새끼들이고. 그렇죠. 하면서 막 욕하면서, 양반사 그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럼 막 하면서, 아, 양반사 좀 세게 지적을 하지. 그냥 대충 지적을 해가지고 너무. 지적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난 몰랐던 내용들이고. 나 지적 안 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분별력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부분이고 그 스포일된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장난을 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지도자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영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네.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제 인간이 지금 속여먹으려고 그런다. 제 인간이 아니, 지도자가 이런 거야? 지도자라면 네. 좋은 정신을 가지고 정말 이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자신의 사람들을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 해서 자신의 국정철학을 관철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장관이 또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바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다시피 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사람을 선택을 한다. 네. 뭐 MB는 안 그랬어요? 박근혜는 안 그랬어요? 뭐 박근혜도 자기 국정철학에 얼마든지 공감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계속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뭐 MB 주위에 쓴 인간은 내하고 뭔가 해먹을 수 있는 사람들 뭐 형님 말 잘 듣는 사람들
겉으로는 뭐 국정 철학에 공감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인데 그 철학은 우리끼리 잘 헤쳐먹자라는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못된 것들만 봐서 계속 이제 국정 철학이라는 잘된 거 예를 들어 보세요. 표현들이 어그러지는데 네. 예를 들면 참여정부 때 지역분권을 이야기를 할 그 실국장들의 벽을 깨면서 지역분권을 실질적으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중앙집중제의 그 해소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국정 철학이에요. 그런데 네. 공무원 출신을 딱 갖다가 앉혔다라면 네. 그거는 그 벽을 못 깨요. 공무원 출신들은 견적이 딱 나오거든. 실장한테 이야기해도 저 밑에 사무관이 개길 거야. 그러면 잠깐만요. 거기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분권을 밀어붙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세종시 또 하나의 사례가 되잖아요. 예, 수도권 수도 이전. 예, 예. 수도 이전이든 예. 지방분권을 어떻게 예. 보면 촉진하고 뭐 공기업 이전 뭐 이래가지고 다 했는데 예. 그런 게 뭐 효과가 있니 없니 문제가 있니 없니 그리고 과연 그럴 필요가 있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국민들하고 공감대를 충분히 이루었는가 하면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번에 박근혜 정권 들어왔어도 처음부터 창조경제 하면서 이 각 지역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 그거 완전히 재벌들 삥 뜯어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언론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언론은 거의 나팔수 역할만 해. 매번 대통령이 거기 가면 아 이래서 창조경제의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번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대통령이 데려가면 어떤 인간이 깜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국민들이 판단해야 된다.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제가 속으로 아니 대통령이 깜냥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어차피 주위에 몰려드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이고 사실은 그 인간들이 또 무엇을 위해서 몰려드는가 또 그 몰려드는 인간들은 그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부분에 공감하고 공유했는가 차라리 그거를 일반 국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려준다면 또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걸 잘 보도한다면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씨 캠프에 1,000명의 교수가 몰렸다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 1,000명의 교수들이 대체 왜 몰렸을까 문재인 씨. 이전에 또 김무성 씨가 뭐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할 때 뭐 몇백 명 또 모였다며요. 밥 먹으러 그러면 교수들이 1,000명이나 모였나. 대체 저 사람들은 뭘 위해서 평소에 그 사람들이 뭘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실현될 것인가 뭐 그런 거를 좀 언론이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알려주면 좋은데 몇 명이 모였냐에 따라서 깜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판단한다는 건 되게 웃기잖아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송년의 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쪽집게처럼 꿰뚫어보는 심리학계의 셜록 홈즈 황상민 박사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황상민의 심리 콘서트 시즌2가 오는 12월 17일 충정로 벙커에서 열립니다. 지난 심리 콘서트 시즌1에서는 삼국지 인물들의 심리 분석을 통해 난세에 살아남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즌2에서는 1년여 넘게 진행해온 팟캐스트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의 공개방송 형식으로 셜록 황이 개인의 이슈와 사회 이슈를 풀어가는 과정을 직접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황심소에서 다뤄줬던 상담의 사연자들도 직접 초대해 셜록 황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시사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패널들과 함께 즉석에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황심소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 가셨던 분들 혹은 나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셨던 분들 직접 문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으니 직접 만나러 오세요. 2016년을 보내기 전 내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셜록한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신청 서둘러 주세요. 티켓은 황상민 심리연구소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주시거나 위즈덤센터 02-6207-7430으로도 문의 가능하십니다.
WPI를 통해 나 자신뿐 아니라 자녀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WPI를 통해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공부의 아픔뿐 아니라 지금 나의 아이가 겪고 있는 공부의 좌절감 그리고 성취의 비법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각자의 성격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다? 그럼요. 성격에 따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죠. 그런데 공부하는 것은 왜 안 다르겠습니까? WPI를 통해 내가 그렇게도 공부하기 싫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또 내 아이에게 알맞은 공부법을 콕콕 짚어 알려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교육학자이자 위즈덤센터 대표인 이윤주 박사가 심리학자인 황상민 박사와 함께 쓴 공부, 삽질하지 마라가 바로 그 책인데요. 자녀의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또 자기 성격을 파악하고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싶은 모든 수험생들,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공부법으로 지도하고 싶으신 모든 선생님들께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의 책이 될 것입니다. 공부, 삽질하지 마라 에서는 WPI의 다섯 가지 유형에 기반하여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의 마음, 공부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과 특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들이 공부라는 문제를 두고 갈등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상황이 실제 상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오래도록 유용한 책이 될 것입니다. 공부, 삽질하지 마라는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부터 교보문고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저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네. 아 나는 그래 이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 그 구조가 엉망인 거잖아요. 뭐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언론은 정말 나팔을 누구와 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원하는 말만 하고 있어서 좀 이런 권력 관계들이 그러니까 검찰 권력, 언론 관리 이게 좀 권력들이 재정비되는? 재정비되고 자기 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만들 구조를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그렇죠.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네. 그거는 깜냥이다 깜냥이다의 이슈가 아니라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깜냥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 그거를 박사님이 알려주시지 않을까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양 박사도 할 수 있고요. 네. 누구나 하겠다고 다 나서는 인간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하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못하고 있는 거냐의 문제인데 뭐 진짜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안 한 거라고? 지금 우리가 탄핵 국면에 있어서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고 헌재 심판으로 넘어가면 그 시간 동안 이제 뭐 할 거예요? 이런 걸 고민해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3대 개혁을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개혁, 재벌개혁, 네, 언론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교육개혁도 있어요. 교육개혁도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하던데 네. 어쨌든 교육개혁 까지 넣어봅시다. 이 4대 개혁을 이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나쁜 놈들, 구역자들을 이제 다 정리하는 인적 쇄신을 한 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한 축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를 들어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경찰에게도 주고 그다음에 네.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런 것들을 그 만들고 해서 검찰이 혼자 가지고 있던 걸 경찰과 또 다른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서 3분의 1로 분산시켜서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그 짜주는 방식들. 그다음에 언론개혁이면 KBS, MBC, YTN, 연합뉴스 즉 정부가 대주주이거나 인사권을 관장했던 이 네 곳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배구조를 변경한다든지 네. 이런 그 제도적 시스템을 강하게 하면서 국회에서 바로바로 결정을 해주고 그렇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는 말 그대로 한국이 갖고 있었던 가장 적폐가 심했던 검찰, 언론, 재벌, 그다음에 교육 이 영역을 대대적으로 수술해 나가면서 한국의 개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후에 우리가 많이 이제 토론하고 항심소에서도 좀 그 많이 다루어져야 되는 꼭대구사에서 사실 그런 그걸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또 그걸 나눠야 되는데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다음에 취직하기에 힘겨운 이 사회에서
좀 똑똑한 놈들이 좀 해주면 좋겠어. 그래, 그 우리 좀 쉽게 돈 좀 그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좋겠고, 내가 좀 쉽게 취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좋겠어. 그게 일반적이고 평민들의 기본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의 엘리트가 이 나라를 움직이고 99%는 그냥 따라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양바사님도 하실 수 있고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왜 박근혜는 못한 걸까요? 박근혜가 깜냥이 안 되어서 못한 거고, 그래서 이제는 속지 않으려고 대선 주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깜냥이 되는지를 알고 뽑겠다는 사연자의 질문인데, 이 질문에 아직도 답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볼까요?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못된 정치 지도자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정치에 더 국민들의 관심 갖고 정치 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데 네?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양 박사님이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B급 정치 평론자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가장 에센스예요. 네. 실제로 정치의식 수준이 높다라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북구 나라 이야기, 뭐 그게 스웨덴, 뭐 덴마크 이런 나라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치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가진 생각 수준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누구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해 저거 해 라는 끊임없는 요청을 하고, 정치인들이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우리가 골치 아픈 머리 아픈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거다 라는 기대를 안 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정치의식 수준이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정치 참여도 아주 높아요. 실제로 우리는 정치 참여하면 투표율이 얼마다 이걸로 이야기하는데 뭔 소리예요. 투표율이 비교적 뭐 50%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문제나 또는 자기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를 한 것이 그 사람들을 대신해가지고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공무원이든 정치인들이 그거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주는 나라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후진국은 어떤 나라냐 하면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내 남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잘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잘 살면 와 감사합니다. 독재라도 배불리 해줘서 참 좋아요. 이거는 뭐 동물농장 수준의 이야기잖아요. 스웨덴이나 이제 덴마크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는 마을 공동체, 즉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상적인 그 공동체가 작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종 그 이 마을 회의, 우리나라 타운 미팅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이제 마을 회의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그 우리나라로 치면 반상에 의해서 상당 부분 그 동네에 중요한 결정들을 한다면, 즉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린 공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한 그 4, 50년 만에 이렇게 압축 성장을 해온 국가로는 갑자기 아파트가 툭툭툭툭툭 그 생기면서 그 아파트가 무슨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 지역에 어떠한 그 발전을 꿈꾸겠습니까?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그 경제성장이 압축성장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자체가 정치적 무관심의 영역을 또 이끌어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러워할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는 지역 공동체의 개념보다는 정치인 팬덤을 중심으로 하는, 그 다음에 정당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그 정치 공동체가 훨씬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게 실질적인 사례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요즘 이제 팟캐스트가 상당히 유행이란 말이에요.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의식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러한 그 시사 이제 이거 뭐 항심소는 시사는 아니었는데 제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약간 그 시사가 강화된 영역인데 네.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엔 이런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이것도 우린 진짜 정치 공동체로 시작하는 거네 우리 꼭 조각. 아니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면 많은 분들이 또 머리 아파하니까 저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또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뭔가 나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우리 말 좀 합시다 라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게 실제적으로 전달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팟캐스트 방송하잖아. 전달. 누가 듣고 있나요? 아, 얼마나 듣는지 다음에 여러분 순희 씨에 대한 댓글을 좀 올려주세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네. 여기서 잠깐. 공동체나 토론 문화 말고도 또 다른 에센스가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정치 수준이 높은 나라의 특징이 일반 사람들과 정치인이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는 말은 그 나라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높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뛰어난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정치인은 나와 다른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뛰어난 인물이라고 기대하며 어떤 신화를 기대하고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않을까요?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정치 지도자가 깜냥이 되니 안 되니 그 판단을 하는 거 그것이 마치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속임수에 말려 들어가는 가장 기본이었다는 거죠. 차라리 누가 깜냥이 되든지 안 되든지를 관계없이 저는 사실 정치 지도자를 뽑는 거는 그냥 스타벅스 같은 커피 전문점에 가가지고 내가 아메리카노를 시키든 카페 라떼를 시키든 뭐 모카를 시키든 별 차이 없다. 그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호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뭐 바꿔도 된다. 그 대신 중요한 거는 마실 때 내가 그 맛을 얼마나 잘 의미하면서 마시는가. 그런데 박근혜는 아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황 박사 말씀 중에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통령감에 대한 기준이었는데 박근혜가 등장함으로써 이런 감에 대한 기준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근데 다시 박근혜 같은 사람이 나올까라는 이제 측면에 있어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도 이명박에게 쏟고 박근혜에게 쏟고 사랑에 쏟고 돈에 쏟는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네. 제가 거의 이제 20년 정도 동안 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대중의 심리를 연구를 해왔는데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겪고 있는 현재의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네. 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안 그랬나요? 그렇죠. 그랬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희망을 줬다.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럴 때도 어떻게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냐 이런 욕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예.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야 우리가 참 대통령이 누군지를 알게 됐다. 이렇게 겪게 됐을 때 MB는 안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도 못한 엄청난 업적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저 엄청 고맙게 생각해요. 국민 대통합?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더 중요한 거는 박정희의 신화를 깨준 거. 사실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 스스로 참 청산하지 일제 36년에 그 과오를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주장했는데 또 진짜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못했던 일제 36년과 거의 반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게 18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18년은 일제 36년과의 연장 속에서 일제의 잔재가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속에 그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였고 거기 플러스 전두환 노태우의 12년 그것도 거의 30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또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역사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어떤 의미가 가졌는지
거의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거를 진짜 뿌리채 뽑아낼 수 있으면서 뼛속까지 새겨진 어떤 노예의식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50대 60대 분들은 이 박정희 시절에 그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제2의 황국신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육을 마치 민주주의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그것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프레임 안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18년 동안 세뇌를 당한 사람하고 똑같은 심리 상태로 지냈거든요. 박근혜가 하나의 큰 공은 세웠네요. 일제잔재만큼이나 뿌리 깊은 우리들의 뼛속까지 새겨진 박정희 신화를 깨는 것이요. 다만 박근혜에게 이렇게 속았고 온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으니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안 속을 수 있다는 생각은 섣부른 기대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엇이 미안했나요? 무슨 미안한 행동을 했기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박근혜를 찍지 않았다는 사람들도 박근혜에게 속았다는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었기에 속았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닐까요? 일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하라고 노니까 좋대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는 엉뚱한 내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 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다 포기하고 있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누가 깜냥이다 깜냥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저 사람은 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예를 들면 뭐 여론조사 1위 문재인 씨, 반기문 씨, 이재명 씨, 안철수 씨, 이 네 사람을 가지고 깜냥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라 를 저 사람은 만들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차라리 우리 스스로 던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해보세요. 좋아요. 자, 지금 네 명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이재명. 이재명이 안철수 씨보다 조금 올라갔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3위예요. 내가 잘못했네. 네,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안철수. 이 네. 각각에 대해서. 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했던 정책이나 정치적 발언을 가지고 지금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 발언,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얼마나 맞추느냐. 예, 네. 네,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이분들은 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죽으라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사람들이야. 자, 문재인 대표가 JTBC에 나왔는데, 많은 맞아.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어. 근데 왜 불편했어? 뭐가 불편했어? 아니, 빨리 이야기해. 뭐, 수많은 그 이 글들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불편하게 했어. 왜 불편하게 했었을까? 솔직하게 생각나는 대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게. 너무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앞뒤로 재고 좌우로 재면서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뭐야? 우리한테 희망이 없는 건가? 이런 불편한 느낌이 생기는 거죠. 반기문 안철수도 똑같은 반기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된 사람이고 안철수는 초기에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다가 정치판 지난 그 3, 4년 동안 이제 다 깎이고 뾰족뾰족한 돌이 이제 몽돌이 된 상황이고. 아, 원래부터 뾰족뾰족한 돌도 아니었어. 아, 어쨌든 각각의 엣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는 엣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반기문 빼고 네, 이런 엣지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대중이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를 많은 경우에는 마치 그 정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엣지, 그 정치 지도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쨌든 네. 그 양반들이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는 각각의 엣지들이 있었고 특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판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자신의 특색, 자신의 장점들이 다 정을 맞고 쪼여서 없어진 거지. 이 부분이 이제 근본적으로 양 박사님하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예, 예. 저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문재인 씨든 또는 안철수 씨든 그분들이 정치 영역으로 오기 전에 자기들이 특성이 있었다라고 예. 하면 그 특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씨 같으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참 노무현도 극찬할 만큼 된 사람이다. 자, 그럼 그 된 사람이 왜 정치판으로 나가게 됐을까? 그거는 친구가 죽고 친구가 이끌던 집단들이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참 어리 있는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분은 친구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를 뚜렷이 보여줬는가? 본인이 정치판에 안 왔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정작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친구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되냐 자기를 위한 정치를 했냐 하니까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친구를 위한 정치를 하자니 내가 없으니까 나를 따르는 인간들이 뭘 하는지 헷갈리고 나를 위한 정치를 하자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친구하고 비슷해지려니까 이것도 헷갈리고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씨도 사실은 아, 저 사람이 참 비즈니스를 벤처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과 다르게 자기 욕심 없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쇼까지도 너무나 성공적으로 했고 심지어는 교과서에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위인전기 만들듯이 올라가는 저런 놀라운 홍보수를 가진 대단한 사람이니까 야, 저 사람이 정치를 하면 더 잘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만들었거든. 왜냐하면 저는 안철수 씨가 대통령의 정치에 나오기 전에 부모들 상담을 하면 부모들이 놀랍게도 우리 아이가 안철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디슨이 아니고 우리 때는 에디슨이었다. 에디슨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오, 좋은 지적이에요. 안철수 같은 사람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그런데요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성을 제가 이야기해드릴까요? 그거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이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아들은 대체 어떻게 됐냐 하면 사회성이 극도로 떨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아이가 공부를 아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애도 있지만요. 극과 극은 통해요. 실제로요. 이런 아이들은 다른 애들하고 같이 놀 뭐 생각도 없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뭘 해요? 책을 본다. 그러면 심심하면 책을 본다. 또 심심하면 책을 또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 박사는 죽어도 깨어나도 이런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한다? 책을 본다. 잘 모르면 어떡하지? 또 책을 본다. 그러면 시험 볼 때쯤 되면 책을 보통 몇 번 보냐? 제가 항상 주장했잖아요. 제가 예비고사 볼 때 네. 교과서 10번 읽었거든요. 부러웠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루해서 못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루함을 느끼지 않아요. 우와, 같은 글을 해도. 그럼 교과서 10번을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시험 문제에 답들이 다 손을 흔들어. 그럼 그 손만 꼭꼭 찍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근데 그걸 부모님들이 원한다고 그럴 때 대학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또 그냥 앉아서 공부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다. 그러다가 뭐 그냥 기회가 되면 유학 간다. 기회가 안 되면 계속 공부한다. 근데 의사 개업은 못 한다. 환자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교수가 된다. 교수하다가 또 재미없어서 자기가 다른 짓 한다. 에. 지내놓고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라는 거는 아주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정치를 할 때 마치 스티브 잡스가 아주 뚜렷하게 지가 만든 애플 회사에서 쫓겨나니까 아 내가 한 번 성공한 거 그걸로 가지고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새로 회사를 만든 게 픽사 같은 회사를 만들어가 전혀 상상도 안 하는 영화 업계를 완전히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 새로운 활동을 하게 만든.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본인이 실제로 완전히 쫓겨나고 저는 안철수 씨가 비즈니스에서 쫓겨나가지고 정치로 왔다면 이분이 죽기를 각오하고 제대로 된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아 내가 비즈니스가 성공했으니까 이럴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짓은 뭐냐면요. 스스로를 아주 위대한 영웅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아니 카이스트 석좌 교수로 가요. 허걱 그래놓고 세계적 석학이라는 이런 소리를 해서 예. 네. 근데 세계적 석학은 그냥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돌덩어리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운석같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 그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범우주적으로 알려진 돌덩어리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혹은 깜냥이 되느냐 이런 것으로 기본적인 판단과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근혜뿐 아니라 문재인, 안철수도 이런 식으로 평가해왔고 여전히 그렇게 평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문재인과 안철수에게 가졌던 믿음과 마음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그 사람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뀐 건가요? 그들이 가진 특성이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기대를 그 사람에게 투영하고서 그것을 그 사람의 특성이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믿는 그것에 여러분은 속게 될까요? 아니면 그 믿음을 얻게 될까요? 우리 이야기 계속 합시다. 그래서 이제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제가 빨리 이야기했어요. 그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이재명 씨인데 네. 이재명 시장이 미국의 이번 대선에서 보여줬던 버니 샌더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지난번에 왜 깜냥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차라리 아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미국의 버니 샌더스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한다든지. 제가 질문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 미안해요. 그 제가 제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노예적 심성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그렇죠. 노예적 심성을 치유받기 위함 그렇죠. 제 역할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B급 평론가까지 넣어서 B급 정치 평론가가 하는 게 이제 이런 거고 이 자리에서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게 내가 막 나를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체다라는 부분 이제 안타까운 거지 나도 솔직히 아 그래요 이게 실체인데 네. 내가 괜히 커밍아웃 뭐 지금 이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야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내가 뭐 자꾸 의도적으로 그 헛발질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아니 의도적으로 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이 없어요 이제 아 이게 실체야 실체인데 진짜? 근데 제가 정말 꿈꾸는 그 이번 대선판이 예. 그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될지 예. 뭐 내년부터 할지 뭐 모르지만은 노무현이 당시에 예. 이인재와 맞으면서 버니 샌더스였었거든요 그 지금 구도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상 야당 제1야당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주 작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치고 올라가는 그쵸, 과정이죠. 엄청 치고 올라오고 계시죠. 그 당시에 노무현 그 대통령 후보가 이인재 후보에 의해서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국회의원으로는 천정배의원 한 명을 데리고 당내 경선에 뛰어듭니다. 단기 필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광주에서 이제 뒤집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여당이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 당시 이인재와 지금의 문재인의 모습들이 겹쳐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전 대표가 너무 몸을 사린다. 자신의 소신대로 쭉쭉쭉 이야기해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왜곡 없이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자세가 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도 외현 확장이라는 아주 모호하고 실체도 없고 효과도 검증된 적이 없는 정치공학적 사고에 매몰됐어.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나라,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구체적이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의 사투리로 문재인의 그 이 고향집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해라.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표는 그 2002년에 2인제로 남을 것이냐 안 그러면 다시 노무현으로 돌아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고 네. 이재명 선수는 그러한 노무현의 그 혈기와 피 끓는 이 분노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외려 이재명이 또다시 문재인 흉내를 내면서 그 또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말 그대로 밑바닥에 민심이 끓는 그 지점을 터치하지 못하고 그 민심 위에서 놀고 있는 언론을 터치하려고 한다 하면 그것 또한 실패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낼 거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잘 관찰하겠죠 당분간. 저는 사실 그게 문재인 진영 이재명 씨의 이슈냐라기보다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두 분 다 민주당 소속이고 경선을 하게 될 때 네. 지난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버니 샌더스하고 힐러리하고 경선을 할 때 버니 샌더스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했어요. 우리 집 꼬마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집 꼬마가 아빠, 아빠는 너무 현실을 몰라. 힐러리는 이미 민주당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에 들어오는 것도 늦었고 그래서 결국은 안 돼. 이야기할 때 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아니 이 꼬마도 아는 이 현실적인 논리를 내가 깰 수는 없을까? 막 이 투쟁의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은 한두 명 있을까도 몰라요. 그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데서 이 그 당의 경선을 한다. 그러면 이미 결과는 뻔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뭐 정치적 성향이 별로 없는 국민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쏟아질 것인가라고 하면 사실은 문재인 씨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어중간하게 이 시리를 타고 또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 의구심을 깨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JTBC 스튜디오가 아닌 이 황심서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더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출연할 수 없나요? 그랬더니 좀 사태가 정리가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오늘 공개적으로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는 이 황심서를 들으신 분 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면 아예 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이 지금 앞으로 경선에 일어날 수 있는 또 현재의 민주당의 지배구조가 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을 왜곡할 이 부분부터 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지금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꼭대국사 그 모임을 하니까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 그 20대, 30대, 40대 초반 친구들만 해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꼴보수 386들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 처음으로 이제 리더들을 낸 거잖아요. 우상호 박완주 조를 이제 처음으로 더민주당에서는 리더들을 냈는데 우상호 박완주가 또 계속 욕을 먹는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86이 명예 회복을 하느냐 안 그러면 완전히 그 쓰레기통에 처박히느냐의 그 갈림길에 서 있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할 거다 하고 그 부분에서 너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전 운행을 하고 실수 안 하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르는 정치가 아니라. 무리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시국은 자기들 스스로도 비상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탄핵 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상시국은 비상시국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 리더십을 보여줘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평화 시기고 안정한 시기에는 실수를 안 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시기 구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헛발질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로부터 아이고 꼰대 386으로 이제 매도 받는 당하는 부분들도 좀 아쉽기는 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도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얼마만큼 맞추느냐, 또 국민이 원하는 걸 얼마나 하느냐, 국민의 수준을 넘는 걸 얼마만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잘못되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국민의 수준이 바로 지도자의 수준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또 잘못된 책임은 국민들 탓으로 돌리는 그 멘탈리티를 그대로 반영하는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B급 정치평론가들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 제가 가장 이제까지 그 수없이 많이는 대중연설이나 네. 그 발표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대중을 탓하는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모든 공동체의 제1차적인 성공과 실패의 책임은 그 지도자가 갖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더 재밌게도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첫 번째, 둘째, 셋째가 다 국민의 눈높이, 국민이 원하는 거, 국민들의 수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뚫어낸 게 노무현이었고 트럼프였어요. 자, 바로 거기에서 네. 결국에는 진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은 노무현 씨나 트럼프 씨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은 국민의 수준을 이야기하기 전에 진정으로 지금 변화가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질렀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뭐 이재명 씨가 그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지켜보면 될 건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깐냥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표현은 마치 정해진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는 거다. 그럴 때 국민의 수준이나 국민의 눈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비교적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기준으로 저는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을 해야지 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아, 그렇게 아신다니까 감사해요. 저 왜냐면 끝에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될지 저도 좀 헷갈리고 잘 모르겠거든. 이게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그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깜냥이라 하면 전 국민 중에 한 명을 뽑는 게 깜냥이 아니고 이제 깜냥의 이제 개념들도 약간씩 이제 뉘앙스가 달라서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기는데 그렇죠.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 당내 경선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박원순, 김부겸, 안희정, 문재인, 이재명이 있으면 이 다섯 중에 누가 가장 나으냐? 개인적인 역량이 그다음에 주변 역량이 나으냐? 그다음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여러 가지를 이제 평가할 때 우리가 그 저 정도가 대통령 깜냥이냐? 다섯 명 중에 그럼 이재명이 저 다섯 명하고 어깨를 겨룰 수 있냐? 이제까지의 그 기성적 시각으로 봤을 때 이재명은 어깨를 겨루기에는 좀 결격 사유가 있는 듯이 보여왔던 게 그 기존 이미지였잖아요. 바로 그게 네. 그 기존 이미지는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이 됐냐 하면 박근혜 씨는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고 청와대가 원래 지 살던 자유. 집이니까 대통령이 될 자질이 되고 깜냥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일반적으로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은 박근혜 씨와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는 잘못된 마음 어떻게 보면 잘못된 통념이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한다면 어떤 새로운 기준 새로운 통념 또는 새로운 생각들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지지 않는 한은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황심소를 열심히 들어야 된다라는 걸로 오늘 저희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B급 정치평론가 양문석이고요. 네. 일상이 파괴된 이웃집 순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A급으로 올라가고 일상을 회복하는 네. 꼭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그 사람의 깜냥이나 급을 보고 이제는 속지 않고 싶다
는 사연자의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었을까요? 국민의 염원을 대표한 사람으로 노무현과 트럼프를 왜 갑자기 이야기한 것일까요? 노무현은 이해가 가지만 트럼프는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야 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 마음과 같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그것이 박근혜이든 트럼프이든 노무현이든 그들을 향한 대중의 지지가 분명히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지지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음에 질문을 가지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정다처럼 대선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의 깜냥을 따지며 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깜냥이 되느냐, 급이 되느냐 이런 질문으로는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볼 수 있는 수준에서 평가하고 결국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우리가 또 속게 되는 질문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우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을 통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다음 대통령이 당신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를 바랍니까? 그 욕망을 뚜렷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당신의 욕망을 숨기며 계속 품평만 하시겠습니까? 대체 당신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개인 상담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 연애 상담을 많이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데 학생들은 어떤 진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들어보고 답해줘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일상 파괴자 박근혜라고 하더군요. 황침소의 일상도 긴급 모드로 바뀌며 시사 상담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은 돌아가야 하는데 개개인에게는 너무나 답답하고 중대한 문제일 텐데 황심소의 개인 상담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황심소를 통해 개인 상담을 하기에는 녹화 시간, 편집 시간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꼭두각시 그녀가 사퇴하는 그날까지 아니 새로운 우리의 대통령을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하는 그날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은 또 돌아가야 하겠기에 내 고민이 너무나 급하고 답답하신 분들은 위즈덤 센터를 통해 개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6207-7430입니다. 02-6207-7430으로 문의 바랍니다. 전 국민이 박근혜에게 속았다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제 다음에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지 않아야지, 제대로 봐야지 한다고 제대로 보고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제대로 보지 않고 속으려고 했다가 속았을까요? 당신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지를 구체적이고 또 정확하게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증세 없는 복지 이런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슈들을 잘 지적하고 또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의 지도자로 생각해보고 또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 이슈나 문제들을 황심소 홈페이지 토론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모두.s로 접속하셔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 이어